안녕하세요. 습관 사냥 크리에이터 시암이에요. 최대현입니다. 빵순이 다이어터 대표로서 제가 수많은 빵집을 맛봤는데 그중에서 탑3를 가볼 예정입니다.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빵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소개해주시는 곳들이 좀 궁금해요. 얘가 최고예요. 신기해. 왜 이렇게 맛있지? 건강한 재료를 엄선한 그런 베이커리도 갈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해주세요. 제가 막간 다이어트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빵집에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니는 게 제 습관성형 팁인데요. 단호의 만보 걷기라는 미션이 있죠. 네, 그거를 사용해서 습관성형을 길러보시는 게 어떨까? 약간 만보 채우면 누를수록 포인트 쌓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로 또 단호샵에서 브라우니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세 군데를 털어 왔습니다. 지금 거의 7,000보 걸었습니다. 저도 8,500보 걸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걸었으니까 약간 움직인 만큼 먹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럼요. 리뷰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거니스타. 단호박 두부 케이크, 플레인 비스코티, 초코타르트. 이거는 단호박 두부 케이크고요. 약간 두부 맛이 너무 날 것 같아서 시아미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역할 정도로 나진 않고 저는 딱 맛있게 찢어볼까요? 네. 오! 단호박 향이 확 나요. 진하게. 그리고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 단맛이 없어요. 맛있는. 약간 이게 시아미님이 딱 그랬어요. 빵어니스타는 처음 먹을 땐 이러는데 뒤늦게 약간 딱 때리면서 생각나는 맛이라고. 계속 생각나는 맛 진짜. 약간 평양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 잠자기에 막 생각나. 그런 맛이라고. 이게 빵떡 같거든요. 떡 같아요. 빵떡. 촉촉한 두부 케이크인데 약간 더 꾸덕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얼렸다가 자연의 동으로 10분, 15분? 팁! 우유 그런 게 한 개도 안 들고 노버터 막 설탕도 안 들어와 하니까 오히려 속 편하고 일반 빵들에 비해서 포만감이 두 배는 높은 것 같아요. 일단 플레인 비스코티. 맛있어요. 그쵸? 응. 간식용으로 딸 것 같아요. 이거 요거트랑 먹어도 진짜 맛있고. 얘 일단 원픽. 고대하시죠. 초코가 왔습니다. 와, 카카오 냄새가 카카오 78%? 72%? 그 맛이에요. 카카오 그거? 응. 이거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향이 먼저 팍 치이시겠다. 이거 올려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먹을수록 달아져요. 다음 거 가볼까요? 두 번째 집 어디죠? 두 번째 집은 미니마이즈. 약간 세 군데 중에 문을 열자마자 설렜던 거는 향으로는 빵원이었고 네. 비주얼로는 미니마이즈였어요. 제가 고른 세 가지 픽은 이 화이트 빨미카레랑 앙버터랑 아까 먹은 바스크 치즈케이크고요. 치즈케이크 진짜 영상 있어야 됩니다. 와 진짜, 진짜 인생 치케!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포장이 안 되니까 네. 맛보는 걸로. 엄청 꾸덕해요. 아 맛있죠.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시중에 있는 치즈케이크는 저리 가라의 맛이에요. 더 맛있어요. 이거 한 판 있으면 다 먹겠다. 맞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거의 미니마이즈는 건강한 재료 위주로. 네, 설탕 안 쓰고 천연 감미료 에리스테롤로 맛을 낸 베이커리. 와. 코코넛 슈가로 맛을 낸.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비건이 아니에요. 근데 빵 하나 먹어도 그냥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빵 맞아요. 먹을 것 같아요. 속이 안 아프잖아요. 원래 이렇게 막 설탕 묻혀져 있고 초콜릿 묻혀져 있고 잘 안 먹는데 얘는 막 그렇게 안 달아요. 네. 깔끔해요. 사실 저는 계속 얘를 기다려왔어요. 저도 얘가 제일 제 인생 앙버터거든요, 여기가. 집어볼까요? 네. 아, 저 진짜 점심마다 혼자 앙버터 빵 사와서 우유랑 먹을 정도로 앙버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치아바타도 완전 건강한 치아바타고 그리고 팥도 완전 채소와의 설탕을 써서 저당팥. 와 맛있죠? 진짜 여기 안 느끼하다. 그쵸? 그쵸? 정말 많은 앙버터를 먹어봤지만 이 둘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맛있어요. 처음 딱 보고 제일 깜짝 놀랐어요. 아 냄새가 피자빵 냄새가 나네. 그쵸. 와.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나빴다. 이거 진짜 맛있게 합니다. 진짜 안 달아서 너무 맛있다. 와 왜 또 맛있지? 치즈랑 햄이랑 일단 하나도 안 짜고 페스츄리랑 너무 잘 어울려. 크루아상이랑 자극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다 조화로워요. 얘 한 끼 식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엔 크로핀? 사실 저는 크림 들어간 빵 좋아해요. 앙버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크림이 대박. 맛있죠? 왜 이렇게 안 달죠? 그래서 맛있다니까? 와, 안 다니까 안 느끼해져. 일반 바닐라 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너무 달 것 같은데 생각이 들거든요? 맛있어요. 일단 얘 먹고 와 대박. 레몬 향이 탁 쳐요. 얘네랑 완전 다른 포지션이야. 완전 디저트류. 근데 커스터드랑 레몬 향 되게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 집입니다. 키에리. 시아미님이 고구마 좋아하세요? 치즈 좋아하세요? 저 네 고구마 좋아해요 치즈 좋아해요 했는데 두 개가 같이 있는 케이크 있다고. 꿀고구마 치즈 케이크. 일단 먹어보기 전에 제 최애 빵이 사실 스콘이에요. 사실 저는 크림 들어간 빵 좋아해요. 플레인 스콘 완전 최애거든요. 근데 여기는 치즈 스콘이랑 레몬? 네 레몬 스콘. 일단 냄새부터 사올 것 같아요. 얘가 뭐죠? 체다. 이거 더 사올 걸. 비스킷 같지 않아요? 네. 얘 진짜 맛있어요. 얘 진짜 맛있어요. 담백해요. 일단 원픽.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는 걸 골라온 건데 한번 레몬 드셔보시죠. 레몬 향이 안 센데요? 그래서 좋다. 어떻게 건강하게 이 맛을 내지? 하지만 전 이 아이에게 마음을 계속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꿀고구마. 꿀고구마, 홈크럼블,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드디어 맛보네요. 오. 시트가 그냥 고구마예요. 오늘 너무 변심을 많이 하는데 얘가 최고예요. 일단 단 거 먹어볼까? 콘크럼블? 옥수수가 콕콕 박혀있고 이 크럼블이랑 식감이 대박이에요. 콘크럼블은 바삭하고 맛있어요. 옥수수가 케이크에 씹히는데 왜 맛있지? 엄청 바삭해요. 왜 키에리 키에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케이크에. 시트부터 크럼블이랑 옥수수 넣은 것까지. 근데 맛있어요. 얘가 최애였는데 박빙이 박빙일 정도로 맛있어요. 얘는 또 이제 비주얼이 끝장나죠.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오, 얘 한 번에 퍼지네. 완전 상큼해요. 미니마이즈 레몬이랑 비슷한 맛. 이건 특별한 날 먹어야겠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되게 큰 블루베리 하나가 그냥 들어간 느낌인데? 일반 케이크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무겁고 꾸덕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도토리 키즈기 완전 0.1의 미세한 차이로 1등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제일 자주 먹는 베이커리 파우니스타에서 초코타르트. 저는 치즈스콘. 키에리 치즈콘. 딱!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만보 채우실 겸 여기저기 서울 여기저기를 진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맛보시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진짜 매력이 넘쳐나니까요.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습관성형 크리에이터 시아미였습니다. 최대현이었습니다. 안녕!